2장입니다. 아까 1장에서는 그러니까 뭐예요? 6월 달에 전쟁을 해야만 되는 이유를 밝혔고,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가 다 됐다는 얘기를 했지요. 2장에 가면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빔을 사리여 한지 유측이로다. 빔을 사리라는 말은 이게 빔이라는 게 빗자는 이게 견줄 빗자인데 실제는요. 여기서는 똑 고르다. 그런 뜻을 해석을 하면 빔을 사리. 사리라는 것은 네 마리 말을 말하거든요. 근데 네 마리 말이 빔이란 말이지. 힘이 똑같은 말로 네 마리를 골랐다. 근데 똑고른 힘을 지닌 말네 마리여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이 한지 유측이로다. 한자는 이게 익힐 한자예요. 훈련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 익힌 것이 유측이로다. 오직 법도에 맞는 도다. 무슨 말이에요? 아주 힘도 똑고르고 똑같이 말들이 다 훈련이 돼 있었다 그거예요. 평소에 이렇게 준비를 잘 해왔었다 그런 얘기예요. 유차 6월에 기성 아북하여 아이 6월 달에 이미 나의 군복이 완성이 되어서 아북 기성연을 나의 우리들의 군복이 이미 완성이 되거늘 오 30리 아니 이제 출정을 하는 거예요. 30리를 가서 쉬게 되니 30리를 가서 쉬었으니 왕오 출정하여 이좌 천자신이라. 왕께서 명령하시기를 출정해서 즉 정벌에 나가서 천자를 돕도록 하라고 명령을 하셨느니라. 여기 2장에서는 빔을 사리 한지 유측 이 말이 아주 그 전쟁터를 평소 전쟁을 준비해왔던 모습을 딱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그 군법에 벗어나지 않게 우 30리라는 말이 있죠. 30리를 가서 그날 거기서 하루 쉬는 거지 부사들이. 부하라 비물은 제기력이라 그 힘을 가지려니 하는 거예요. 빗자는 제로 동이라 거기 잔주에 나왔죠. 이 빗자는 고르다. 이 제자가 가지런할 제자로 해석을 한 거죠. 범 대사의 제사 조근 회동엔 모마이 반지하고 무릇 큰일인 큰일이었던 것 중에 큰일이 제사 지냈다라든지 조근 조회로 천자를 찾아뵙는 일이라든지 회동은 지금 말하면 국가 원수들 간의 모임이죠. 그런 것들에는 모마이 반자고 털무자 말마자지요. 털 색깔이 같은 말로 나누었어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맨 앞에 임금이 탄 말은 하다못해 백마라면 똑같이 백마 네 마리로 딱 양참 양목마를 다 맞춰놓고 그 다음 사람은 검은 말로 쫙 했다면 검은 색깔로 딱 통일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뭐냐면 털모자 말마자 모마라는 개념을 좀 아셔야 돼요. 모마. 범 군사엔 물마이 반지하나니 무릇 군사일, 즉 전쟁 나갈 때는 물마를 반지했단 말이죠. 물마는 모마와 반대를 해가지고 물마는 힘이 센 말. 아까 모마는 털이 같은 것, 물마는 힘이 강한 것, 그렇게요. 그러니 모마는 제 기색하고 모마는 그 색깔이 가지런하고 물마는 제 기력하니 물마는 그 힘이 가지런했으니 물마 모마 이렇게 구분되시죠? 길사 상문하고 길사는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에는 문 문자는 그럴 문자 옆에 실사변이 붙어 있는 글자로 해석을 하세요. 문의를 승상했고 문의 문자로 해석을 합니다.
무사상강여라. 무사에는 뭐라고요? 강함을 승상했다. 측은 법야라. 측이라는 것은 법칙이라는 뜻이다. 이거죠. 복은 육복, 군복이고요. 삼십리는 일사야니, 삼십리를 일사라고 해요. 일사라고 하니, 고자의 길행은 일시보리요. 옛날에 길행, 좋은 행차이죠. 좋은 일로 행차할 때는 하루에 시보리를 갖고. 아이, 잘못했나요? 저 아까 잘못 읽은 것 같은데? 그죠? 예. 예. 그러네요. 아. 길행엔 일 50리요. 아주 길한 일, 길한 행차에는 하루에 50리를 갖고. 50리를 가도 지치지 않을 거 아니, 그죠? 다급하게 물어내 뛰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사행은 일 30리라. 사자는 군사사자예요. 군사들이 행진할 때는 하루에 30리를 갔었다. 그러니 여기 아복기성연을 30리하니 이렇게 원문에 나왔으니까 군사의 법칙대로 딱 30리 가서 하루 쉬었다 이거죠. 지금 상황은 어떻죠? 북쪽에 오랑캐가 쳐들어오고 있는데 그랬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아하, 너희한테 군대가 동원돼서 쳐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주면서 서서히 도망갈 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기, 비, 기물이, 왈, 사리, 즉, 기색, 우제하니, 가이, 견, 마지, 유요요. 이미 비기물이, 아까 그 비물살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힘이 똑같이 됐으면서도 살이라고 했단 말이죠. 살이라고 했은 즉, 그 색깔마저도 또 가지런하다. 무슨 얘기예요? 힘도 가지런하고, 색깔도 가지런한 말들이 갖춰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말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 가히 견, 마지, 유요요. 가히, 말이, 남음이 있음을 볼 수 있고. 그죠? 넉넉하다는 얘기예요. 한습지, 개, 중법, 즉, 이 한자도 익힐 한자고 습자도 익힐 습자지요. 그 훈련을 하는 것이 익힐 습이니까 훈련을 해서 익혀가지고 다 중법 법에 맞춰서 움직인다면 우 가히 견기 교지 유소이라. 또 가히 교육한 것이 평소에 있어 왔음을 알 수가 있다 이거죠. 훈련을 시키고 했던 것이죠. 어시 차월지 중에 이때 6월 이 달 중에 6월 달에 군사를 일으켰다 했잖아요. 6월 중에 말해요. 기성 아복하야. 이미 우리의 군복이 다 완성이 되어서 기성 아복이거든. 이미 우리 군복이 다 완성이 되거든. 즉 이래 인도하야. 즉일 그 날에 인도 돌에 나가서 출정을 해서 불서 불지라야. 서자는 천천히 느릿느릿이란 뜻이고 질자는 빨리빨리란 뜻이네. 그죠? 그러니까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게 진사이지하니 30리를 탁 하서 딱 그쳤으니 법도에 맞게 딱 했으니 오 견기 응변지 속과 또그 응변이라는 게 뭐예요? 응하고, 그죠? 응하는 거죠. 변고에 응하는 속도와, 종사지 민, 그 일에 따라 하는 민첩함을 보면서도, 민첩함대에 따르면서도, 불식이 상도해라. 그 상도를 잃지 않는 점을 볼 수가 있더라. 이거죠. 지금 이게 전쟁터에 나가는데도, 병법에 정해진 대로 30리 딱 가서 그치더라. 그죠? 왕이 명 어차이 출정하여 왕께서 이에 출정하도록 명령해서 욕기유이 적왕 속에이 좌천자이라. 그들로 하여금 적왕 속에 왕이 이 적개심을 품는다 할때 적개 그렇죠?
왕이 적개심을 갖는, 즉 왕과 대적, 왕이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을 적 대적해서 천자를 돕도록 명령을 하셨을 뿐이다 해가지고. 무슨 얘기냐면 가서 싹쓸이 다 죽이고 오너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물리치고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하게 이렇게 하고 오너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한번 읽어보시죠. 비물사리여 한지유측이로다 유차유월의 기성아부카야 아부기성이여를 오삼십미하님 왕우출정하야 이좌천자신이라 부야라 비물은 제기령야라 범태사의 제사 죽은 회동엔 모마이 반지하고 범군사엔 불마이 반지하나니 오마는 제기색이요 물마는 제기력하니 일사상문하고 무사의 상강하라 측은 법여라 보군융보야라 삼십미는 일사연이 고자의 길행은 일오십니요 사행은 일삼십니라 기피기물이 왈사리즉 기세무제하님 가이견마지유여이요 한습지계중법즉 우가이견교지유수이라 어시차월지중의 즉성아부카야 기성아부이여든 거기도 즉시 우리의 복장을 만들도록 해서 이미 우리들의 복장이 갖추어졌거든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즉일에 인도하야 불서불지하야 진사이지하니 오견기응변지속과 종사지민이 불실기상도야라 왕이명 어차이 출정하야 요기유이 석왕소개이 좌천자이니라.